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폭이죠. 16.4% 오른 7,530원으로 얼마 전 결정됐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지역노동계에서는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중단하라! 역대 최고 수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지역노동계가 대구시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보도자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한 토론회에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게 화근이 됐습니다. 지역노동계는 근로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고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이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대응이 나와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역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상 염소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경 있는 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6도, 청도군 금천면 38.3도, 경산시 하양읍 38.1도 등 30도에서 3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7도, 경산이 38도 등 32도에서 3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과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며 물을 휴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으면 빨리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협력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대구 광주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추진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영호남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달빛 내륙 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191km를 잇는 고속화 철도로 총 사업비 5조 원 정도를 국비로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내일 성주와 김천 등 4개 지점에서 사드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던 사드레이더 전자파 측정 계획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사드 배치 철회 성주 김천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사드레이더 전자파 측정 계획을 지난 화요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측정 거부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안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 안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경북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
생활안전과 권리보호 등 청년들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안동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경북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